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라이트 포유 그 유튜브 채널에서는 요새 가장 관심 많으신 뭐 조명이나 뭐 전기 쪽 셀프 인테리어에 대한 좀 정보를 올리고 있고요. 또 이제 가끔씩 이제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한 공구류들도 조금씩은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어요. 그다음에 뭐 아시겠지만 라이트 포유라는 저희 상호명답게 불이 나오는 그런 제품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손전등이나 한 번은 뭐 차 부미등 뭐 전구 교체하는 것도 한번 올리긴 했었는데 그런 좀 빛에 대한 다양한 컨텐츠들을 제작을 해서 올리고 있는 그런 채널입니다. 유튜브를 시작한 지도 이제 한 3년 차 정도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제가 창업을 예전에 이제 한 30살 완전 초반대에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뭐 돈도 없고 뭐 인맥도 그렇게 넓은 것도 아니고 뭐 투자자를 뭐 잘 만난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대로변에 뭐 번듯한 어떤 조명 매장을 차리지는 못했었고 아는 지인분의 도움으로 지하 창고 한켠에다가 이제 사무실을 차려놓고 그렇게 사업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 한 300 정도? 300-400 정도 있었는데 이 돈으로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 뭐 고민이 되게 좀 많이 있었어요. 물건을 사입해 놓고 할 정도도 아니었다 보니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블로그를 통해서 조명 사업을 홍보하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았었다 보니까 그래 한 블로그로 홍보 혹은 뭐 마케팅을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또 지인분의 도움으로 지인분의 찬스를 되게 많이 받았었는데 온라인 사업을 하시는 지인분이 블로그 해봐라 해서 마음을 이제 굳게 딱 잡고 그 돈으로 카메라를 좀 좋은 거를 사가지고 그렇게 저는 사실 블로그로 이렇게 좀 시작을 한 타입입니다. 그래서 뭐 한 번, 두 번 이렇게 블로그에 후기를 올리다 보니까 그거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전화가 오기 시작하는데 그게 상당히 좀 되게 좀 충격이었거든요. 유명하지도 않은 사람인데 이렇게 연락이 와서 또 일을 하고 또 일을 한 레퍼런스를 정리해서 올리고 일하고 이러면서 꽤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어떤 사업의 소득을 좀 올려 썼어요. 네. 시간이 지나가니까 또 블로그 쪽도 많은 이제 조명 관련된 업체들이 이제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블로그를 이제 노출해주는 그런 홍보 업체들도 많이 생기다 보니까, 사실 가면 갈수록 그렇게 좀 홍보를 통한 어떤 그런 효과들이 좀 줄어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쯤에 이제 우리나라의 유튜브가 막 유행을 할 때였었는데 유튜브를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촬영하고 편집하고 이렇게 해야 되긴 하는데 뭐 그거야 뭐 공부를 하면 되니까 사실 처음에는 이 카메라 앞에서 말을 한다는 게 엄청 쉽진 않았어요. 네. 막 되게 어버버버거리고 막 목소리도 막 떨리고 뭐 이런 마이크 같은 경우도 없다 보니까 목소리도 뭐 작게 들어가고 막 그랬었는데 어찌됐든 블로그를 한번 이제 무에서 이제 영에서 시작했던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뭐 블로그처럼 하다 보면 뭐 누군가는 유튜브를 봐주겠지라는 마음으로 되게 그냥 편안하게 시작을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영상을 하나 둘씩 올리면서 구독자분들도 생기고 이제 많은 시청해 주시는 분들도 생겨서 이제 조금 있으면 구독자가 그래도 한 2만 명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또 유튜브를 계속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수익이요? 수익. 유튜브 수익은 생각보다 되게 작아요. 얼마다 이렇게 딱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부끄러워가지고 네. 매장에 관련된 뭐 공과금을 좀 내고 뭐 전기세, 수도세 뭐 이런 거를 내고 그 다음에 뭐 한 달에 뭐 한두 번 정도 한 회식을 하는 정도 그 정도밖에는 아직 들어오고 있지는 않고요. 대신에 이제
PPL이라고 요즘에 많이 하잖아요. 제품 홍보해주는 거. 뭐 그런 영상을 제작을 하게 되면은, 이제 뭐 유료로 이렇게 비용을 받아서 뭐 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제품만 이렇게 협찬을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품 협찬 받는 거는 제가 또 잘 요긴하게 쓰다 보니까 어떤 추가로 지출해야 되는 비용을 좀 세이브를 시키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조명 매장하고 쇼핑몰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유입되는 분들이 또 물건을 사주시면은 그걸로 인해서 이제 추가적인 수익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합하면은 그래도 뭐 나름대로 괜찮은 그런 수익을 또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처음에는 사실 유튜브를 한다고 이렇게 여기저기 얘기는 하지는 않았고 그냥 얘기했을 때 좀 부끄럽지 않게 느낄 그런 지인들한테만 얘기를 했었거든요. 유튜브 시작했으니까 한번 와서 보고 피드백도 좀 달라. 구독도 물론 해주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의 어떤 그런 반응들이 야, 영상 너무 졸리다. 재미없다. 그런 분들도 있고 말을 엄청 잘하네 라는 그런 반응, 혹은 야 이렇게 너가 이렇게 유튜브를 하는 게 와 정말 좀 신기하다 그런 좀 반응들이 있고요. 가끔 이제 진짜 친한 친구들이랑 극소수의 구독자분들이 하는 얘기가 영상을 보면 졸린다, 그래서 잠자기 전에 영상을 좀 이렇게 보다가 잠을 잔다 그런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 듣고서 좀 뭐 수면 ASMR을 해봐야지 되나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아직은 그런 콘텐츠를 만들진 않고 있고 그냥 약간 좀 그런 계획도 좀 해볼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대중적인 그런 내용들이 아니다 보니까 인테리어 관련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약간 좀 재미가 없거나 좀 그래도 이제 정보 위주로 그렇게 해서 영상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 갖고 계시는 것 같고, 재미적인 요소를 좀 중요시 하는 분들은 그냥 들어왔다가 그냥 나가시거나 아예 좀 그냥 시청을 안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 라이트포유라는 상호로 이제 창업을 시작을 한 게 30대 초반이었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그래도 좀 되게 젊은 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명을 설치하거나 정기적인 그런 작업을 했을 때 젊은 사람이 이렇게 막 와가지고 뭐 되게 가볍게 혹은 뭐 방방 뛰는 뭐 그런 어떤 성격으로 태도로 일을 하면은 신뢰성이 좀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저도 모르게 조금 진지하게 뭐 이렇게 되게 차분하게 그런 식으로 계속 일을 꽤 오랜 시간 하다 보니까 내 성격이 원래 이렇게 진지했었는지 원래 되게 밝았었는지 그게 좀 헷갈릴 정도로, 지금은 이제 뭐 유튜브 영상을 통해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차분하게 그렇게 되는 것 같고, 그렇게 뭐 영상도 찍고 뭐 일도 하고 뭐 전화도 받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네. 영상을 제작을 할 때도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은 초보자분들이 따라하다가 위험할 수 있는 상황들이 연출이 될 수 있다 보니까 최대한 좀 진지하고 차분하게 집중을 사람들이 할 수 있게 그렇게 계속 좀 컨텐츠들을 만들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재미있는 그런 영상들을 좀 많이 만들어 보고 싶어요. 제가 올려놓은 영상들을 참고를 하면은 웬만한 가정집에 스위치 콘센트 같은 거나 뭐 조명이나 이런 거는 뭐 대부분 교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상들을 계속 반복해서 올리지는 않고 있어요. 일부러 올려놨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이제 좀 뭔가 하더라도 재미있고 즐겁게 이렇게 하는 것도 계획은 하고는 있는데, 그리고 또 실제로 나름대로 연출을 해서 그렇게 찍기도 했는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뭐 재미있게 봐주시고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이제는 정보의 질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냥 뭐 많은 사람들이 그냥 편안하고 즐겁게 시청할 수 있도록 그런 영상들을 계속해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단점이 뭐냐면은 기획에 좀 공을 들이다 보니까 영상 업로드의 주기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영상이 요즘에 이렇게 뜸하냐 하시는 분들은 물론 제가 뭐 일적으로 바빠서 그런 것도 있지만 아 그런 콘텐츠들을 기획을 하고 있느라고 영상이 자주 안 올라오고 있구나 그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깥으로 좀 많이 다닐 생각이거든요. 뭐 코로나도 어찌됐든 뭐 최근 들어서 다시 좀 증가하긴 했는데 뭐 백신 접종도 많이 했고 물론 뭐 저도 접종을 마쳤기 때문에 다양한 뭐 공사 현장이나 혹은 제조사들 그런 데를 다니면서 저 혼자만 지금 진지한 사람만 나왔었다 보니까 다른 직원분들을 좀 많이 만나면서 영상이 좀 더 이제 즐거운 그런 방향으로 그렇게 좀 준비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혹은 뭐 영상을 찍고 있는 저희 매장으로 게스트를 초대해서 이제는 좀 혼자 하지 말고 여러 사람들과 같이 그런 협력하는 방향을 좀 잡고도 있고 좀 있으면은 이제 창업을 한 지 10년 차 정도가 되다 보니까 이제 뭐 조명 가게를 마찬가지로 뭐 유통이나 뭐 쇼핑몰 뭐 이런 거에 대한 경험도 나름대로 있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도 많은 사람이 좀 관심이 있다면은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서 좀 도움을 드리면은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 카메라 보고 얘기를 하라고요? 아 네. 뭐 유튜브에 워낙 많은 정보가 있다 보니까 내가 이런 뭐 똑같은 혹은 비슷한 정보를 올려도 될까? 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계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재미있게 찍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뭐 성격이 되게 재미있고 뭐 즐거운 이런 분들이라면은 자연스럽게 또 영상의 재미가 좀 녹아들 수는 있겠지만 저처럼 좀 진지하신 분들, 차분하신 분들이 또 영상을 막상 찍으려면은 오히려 좀 더 소심해지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재미랑 정보를 동시에 내가 이렇게 두 마리 토끼를 잡아보겠다 하면서 기획에만 너무 몰두를 하시다 보면은 영상 촬영하는 데까지 시간이 엄청 길게 걸릴 테고 또 그러다 보면은 막상 또 영상을 못 찍게 돼서 유튜브를 시작을 하지 못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차분하면 차분한 대로 그냥 진지하면 진지한 대로 그런 모습으로 갖고 계신 그런 정보들로 콘텐츠를 일단은 만드셔야지 돼요. 그래서 영상을 보고 계신 지금 이 시간에 카메라나 혹은 스마트폰을 앞에 그냥 세워놓고 영상을 일단 찍으세요. 찍고 간단하게 컷편집만 하시고요. 효과 같은 거나 자막 넣기 귀찮다 그러면 자막도 넣지 마시고 그런 상태에서 만드신 다음에 업로드를 하는 거를 저는 가장 추천드리고 사실 뭐 주변에서도 이제 유튜브 어떻게 하냐라는 그런 문의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럴 때마다 그냥 찍어서 올려봐. 그 다음에 와서 다시 물어봐 라고 말씀드려요. 영상을 올려봐야 아 이렇구나 라는 느낌이 이렇게 딱 올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영상 찍으셔서 업로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지한 유튜버의 콘텐츠들을 계속 시청해 주시고 또 좋아요랑 구독을 계속 눌러주셔서 감사드릴 따름입니다. 글쎄요 뭐 좀 더 재밌게 하고는 싶은데 한 2만 명 되는 구독자분들이 지금까지의 어떤 저의 그런 모습을 좋아서 구독해 주실 수도 있는 거다 보니까 막상 이렇게 막 180도 막 분위기를 바꿔가지고 하는 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도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좀 더 재미있게 그런 영상들을 앞으로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뭐 즐거운 정보로 또 세상을 보다 밝게 하는 일에 조금 동참을 하는 그런 유튜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